히브리서 6장에서는 영적 전진을 힘쓰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발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든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보만, 기초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 말고 더욱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그것도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숙되지 않으면 다시 타락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욕되게 한 것이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자, 배신자들을 말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그 토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토지에서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토지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다 불살할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모든 행위, 성김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현재의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장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 참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맹세하신 것을 꼭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영적 전쟁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참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